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세월만으로 늙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었을 때 늙어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지만 열정의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은 것이 우리의 기백을 죽이고 열정의 마음을 잃게 하네 그대가 젊어이 누나 예수님은 16시간 그대의 가슴 속에는 견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와 같은 열망의 탐구심 그리고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그대와 나 사이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언제까지나 청춘이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냄새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어림에 갇힐 땐 그대가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가 80살이라도 늘 푸른 청춘이네 감사합니다.